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사자구르식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자구르식은 똑같은 행사인데 학년 때마다 이게 느끼는 게또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1학년,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 된 승도들은 신입생도들을 보면서 와, 드디어 이제 1학년 생활이 끝나는구나. 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2학년 생도들은 귀여운 1학년 생도들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부분대장 생도로서 내가 잘 보살펴줄게. 뭐, 잘 챙겨줄게. 3학년 생도들은 아, 이제 4학년이다. 드디어 내 분대원이 들어오는구나. 어서 오너라. 4학년 생도들은 아, 이제 떠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뭔가 시원섭섭하네. 아, 생도 생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반면에 신입 생도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혼돈의 카오스. 좀 이렇게 학년별로 사자구르식을 느끼는 게좀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랑 기초훈련과 훈련 과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 등을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매년 1에서 2월, 5주 정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사관생도가 됩니다. 하루 일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아주 상쾌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문 앞에 나가서 인원을 체크하고 간단하게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침구류를 정돈하고 뭐 환기를 시키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아침 점호 집합을 합니다. 이때 모든 행동들은 다분 단위로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아침 점호에서는 뭐 인원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고 육군 복무 신조와 사관생도 신조를 함께 제창합니다. 국군 도수 체조로 몸을 풀고 1km 정도 같이 뛰면서 이제 체력 단련을 합니다. 이후에 소대별로 이동해서 식사한 뒤에 돌아와서 아침 일정을 위해서 훈련장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일러서 오전학과 출장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일정을 보내고 나서 돌아온 뒤에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학과 출장을 합니다. 오후 4, 5시를 전후해서는 이제 체력 단련 시간입니다. 신체 각 부위의 근력을 기르고 줄을 맞춰서 3km 혹은 5km 뛴걸음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좀 경직돼 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약간은 자유롭게 소리도 지르고 뭐 군가도 같이 부르고 화이팅도 같이 외치고 그러면서 땀 흘리고 뭐 체력도 기르고 스트레스도 조금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끔은 맨몸이 아니라 단독 군장을 차거나 뭐 완전 군장 배낭을 메거나 해서 뛴걸음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km를 뛰는 것도 힘들었고 또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 같은 것도 힘들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준도 조금씩 올라가고 3km, 5km도 뛰게 됩니다. 운동이 끝나고 샤워를 한 뒤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 더 추가 교육을 받거나 혹은 총기나 자기의 군장 물품을 땄거나 다음날 훈련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에 꼭 자기 수양록, 즉 일기를 쓰는 시간이 30분씩 주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기파 생도들도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자기가 하루에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좀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개인 생활관, 화장실, 복도, 샤워장 등을 함께 청소하게 되고 저녁 점호를 통해서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취침하게 됩니다. 그날 불침번 근무가 있는 생도들은 또 모여서 자기가 언제 근무를 쓰는지 확인하고 또 신고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취침하는 시간이 보통 저녁 10시입니다. 훈련 기간에 몸을 다치거나 아플 때에는 응급처치 도구로 치료를 하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구르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군사훈련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앞으로 4년 동안 함께하게 될 소총을 지급받습니다. 총기 수여식을 통해서 우리 육군에서 표준 제식 소총으로 쓰고 있는 K2 소총을 지급받습니다. 각 총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는데 그걸 꼭 반드시 외워야만 합니다. 합법적인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또 국토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근히 무겁습니다. 처음에는 총을 그냥 이렇게 앞에 총 자세로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팔이 후들덜덜 떨리기도 하고 또 어깨가 좀 아파옵니다. 총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놓쳐서 총을 떨어뜨리면 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와 함께 기파 생도들의 고함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누가 총을 떨어뜨리나? 이렇게 총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많이 혼내는 이유는 만약에 탄알이 있는 상태에서 총이 떨어지면 오발 사고가 나서 주변 사람이나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총을 지급받는 순간부터 총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소총을 다루는 훈련, 사격 자세 훈련, 실탄 사격 훈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환자 이송 등을 배우는 구급법, 순간 난이도가 최상에 달하는 화생방 훈련,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빠져있는 총검술과 또 각개전투 훈련, 그리고 전술행군 등을 포함한 훈련들이 연달아 이어지고 신입생도들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전투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온갖 옷을 껴입고 무거운 총을 들고 온몸을 걸치적거리게 하는 군장 물품들을 메고 나면 숨쉬기가 좀 갑갑해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기파 생도들에게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가끔씩 혼나기라도 할 때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훈련 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생겨서 아침 점호 시간에 인원 보고를 할 때마다 인원이 줄기 시작하면 회의감도 몰려옵니다. 저녁에 전달되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면서 힘이 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리움 때문에 아, 집에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 수업을 받으면서 교관님들께서는
원래 교육생은 배고프고 춥고 힘든 것이다 라며 위로해 주시는 말씀에 씩 웃으면서 뭐 힘을 내보기도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집에 가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 또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지금 포기하고 집에 가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간쯤에 예복과 정복, 예모와 정모 등이 보급됩니다.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옷은 꼭 입고야 말겠다. 옆에 동기생들도 묵묵히 견디고 있는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등의 마음으로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대한 감각도 좀 무뎌집니다. 그래서 아침 10번만 더 먹으면 이 훈련이 끝난다. 뛴걸음 5번만 더 하면 끝난다. 국군 도수체조 뭐 5번만 더 하면 이제 기초훈련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하게 됐습니다. 몇몇 인터넷 사이트와 몇몇 홍보자료 등을 통해서 봤던 육사의 기초훈련은 멋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기초훈련 중에는 멋을 느낄 틈도 생각할 여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는 기파생도들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시간별로 촘촘하게 짜여진 일정을 동기생들과 함께 잘 겪어나가는 것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기파생도들은 신입생도들을 엄하게 지도하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달해가고 함께하던 동기들도 지쳐서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쳤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 밤 기파생도가 우리 분대원 8명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 눈을 감으라는 말에 눈을 감고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아 뭔가 잘못했는데 들켰나? 갑자기 콜라캔을 따는 그 청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나오는 우유와 또 먹는 물을 제외하고는 음료는 거의 마시지 못하던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 콜라캔이 따지던 그 소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런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줄지 않는 콜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홀짝홀짝 마시면서 옆에 동기생을 위해서 남겨주고 그래서 여러 번 돌아가면서 저희끼리 콜라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되게 무섭고 엄하기만 했던 기파생도가 남은 훈련을 잘 견뎌내자, 이겨내자 라고 격려했던 그 순간은 두고두고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모든 생도가 똑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기파생도와 사소하지만 강렬했던 추억들을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새끼 사자인 신입생도들을 강하게 길러주기 때문에 육사인들에게는 어미사자라는 애칭으로도 불립니다. 화랑 기초훈련은 군사훈련도 군사훈련이지만 아주 기본적인 일정과 생활 패턴, 몸의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육사인들에게는 특히 힘들었던 순간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서 침구류를 정돈하고 집합하고 밥 먹고 또 모여서 이동하고 이런 모든 순간들이 다 통제되고 훈련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손도 마음대로 펴고 걷고 또 팔 모양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걷는 것, 뭐 물건에 굳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편하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음식을 편하게 알아서 먹는 것, 출출할 때 편의점에서 과자나 초콜릿이나 뭐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 먹는 것, 심심할 때 TV 보거나 뭐 자유롭게 컴퓨터를 하는 것, 가방이나 옷 정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신경 쓰지도 않았던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중한 일이었는지 정말 간절하게 깨닫는 그런 훈련 기간입니다. 한편 훈련을 받기 전에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도 됩니다. 철부지 학생들은 추운 날씨, 훈련, 체력 단련,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그 5주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사관생도가 되어갑니다. 저희 이때 기파생도들은 마지막 날 밤에 신입생도들을 모두 모아놓고 젊음의 고난은 희망을 안겨준다 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이제 우렁차게 불러주면서 이제 작별을 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초훈련 수료식과 기파생도들과의 작별을 끝으로 신입생도들은 모든 짐을 챙겨서 화랑관으로 이동하고 화랑관에서는 2, 3, 4학년생도들이 신입생도들을 반갑게 반겨주면서 기초훈련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진짜 생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생도들이 짐을 모두 챙겨서 신입생도들이 머물렀던 그 숙소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4학년생도들은 비공식적으로 5학년생도라고 불립니다. 4년 전 본인들이 기초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졸업을 준비하는 마음은 조금 뒤숭숭합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오던 날도 생각나고 이미 야전에서 대위가 되어 있는 기파생도들과 함께했던 추억들도 생각납니다. 한편 이렇게 1학년생도와 5학년생도가 서로 숙소를 바꾸는 것을 육사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유치원이 양로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후에 신입생도들은 재고의식을 통해 훈련 중에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온몸으로 덮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산화하셨던 강제구 소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명예의식을 통해서 예복을 처음 입으면서 사관생도 명예제도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고 이제 퍼레이드와 입학식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 진짜 이제 생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명예의식 다음 날에는 대망의 입학식을 통해서 정복과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부모님, 가족,
또 친구와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고 1학년 생도들이 부모님을 만나기 직전에 선배 생도들이 노래를 하나 시킵니다. 바로 어버이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동기생들과 이 노래를 목청 터져라 이제 부르면 괜히 이제 눈물이 좀 이렇게 맺히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과 친구들은 이제 각진 모습, 또 절도 있는 모습, 해요체가 아니라 단악가를 쓰는 그 모습에서 엄청나게 변화를 느꼈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입학을 하게 되면 5학년 생도들은 졸업 인관식을 통해서 육군 소위가 되어 전후방 각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 2, 3, 4학년 생도들은 1학기 교과과정 수업을 시작합니다. 신입생도들을 엄하게 지도했던 기파생도들과는 이제 1학년과 4학년의 관계로 아주 친밀한 관계 그리고 끈끈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사이가 됩니다. 입학식을 끝으로 더 이상 기운만큼 힘든 거는 사실 별로 없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전에 가끔 마주치는 5학년 생도들이 1학년 생도들을 볼 때마다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했었습니다. 입학보다 졸업이 더 힘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말들이 장난일 줄 알았는데 진짜였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에는 육군사관학교 80기 신입생도들의 입학식이 있습니다. 고된 시간을 견뎌낸 청년 사관생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80기 생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입학보다 졸업이 더 힘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사관생도나 장교 후보생들을 보면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생도들도 더욱 당당하고 패기있게 생도생활 하시길 응원합니다.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모든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존경받고 존중받는 우리 한국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은 그 어디에서도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육군사관학교의 아주 일부일 뿐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육군사관학교를 더욱 잘 이해하시고 또 더욱 잘 아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세진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